4번. 경기 여구가 항상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많아. 근데 젊으면 또할수 있어. 14번. 자, 흰공 3개랑 검은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흰공 3개, 검은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세 개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을 거야.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반복하여 처음으로 흰 공을 연속으로 세 번 꺼내거나 시행일 수가 8이 되면 공을 꺼내는 것을 멈춘다. 자, 다시 어떻게 한다고? 처음으로 흰 공이 연속해서 세 번을 꺼내거나 시행일 수가 8이 되면, 그러니까 8번까지는 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그 전에 흰 공이 연속으로 세번 나오면 멈춘다라는 얘기예요. 3 이상 8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n이 그러면, 그치, n이 적어도 세 번은 해서 8번까지는 가야 되니까 멈출 때까지 시행한 후 공을 꺼내는 것을 멈출 확률을 n번째 시행을 한 후에 꺼내는 것을 멈출 확률을 pn이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 그래서 p의 4분의 p7이 얼마냐라는 거죠. 문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질문. 그러면 흰 공이 세번 연속 나오게 되는 경우는 뭐야? 자, p1이 뭐야? p1이라는 게흰 공만 세번 연속 나와야 돼. 그러면 5분의 3의 세제곱이지. 이거야. 맞지? 괜찮아? p2는 뭘것 같아? 4c 3으로 해도 되고 4c로 해도 되는데 여기가 4c1이 맞아? 그러니까 5분의 2, 검공 하나 나오고 5분의 3의 세제곱이 맞아? 이게 맞을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풀었어? 이게 4C1이 아니지. 왜? 이거 있잖아. 흰, 검은 얘 거야. 이걸 빼야 돼.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에 거를 빼서, 어차피 마지막은 흰으로 끝나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흰거두 개랑 검은 거 하나가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3C1로 가야 돼. 이렇게. 괜찮을까? 그럼 이제 P, 그냥 바로 넘어갈게. 4를 할 거야. 네 번째 성공을 할 거래. 그러면 잠깐만, 잘못했네. 이게 P3이지? 이게 P4고, 그렇지? 이게 P3이고 이게 P4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야. 맞죠? 선생님 순서를 잘못했어. 그럼 P7은 뭐야? 7번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자,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건데, 연속 세 번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틀린 거야. 이거 안 돼. 연속 세 번이야. 그러면 요게 아니라 요거밖에 없는 거야. 요거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하나야. 1이야. 오케이? 그러면 7번도 마찬가지잖아. 맨 뒤에가 하나, 둘, 셋 하고 그다음에 X가 나와야 되지. 여기 세 개가 있을 거 아니야. 7번이니까. 그럼 저기에는 뭐 빼고 다 나와? 000, 흰 빼고 다 나와야 되지. 나머지는 다 상관없잖아. 그럼 뭐야? 각 자리별로 2의 세제곱하고 빼기 1을 해줘야지. XXX 나와도 돼. X 오브 X 나와도 되니까. 두 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2의 세제곱 빼기 1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아니다. 케바케 다 해야 되네. 케바케를 다 해야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쵸? 7은 다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1번. X가 3번, 4번 나오고, 하나, 둘, 셋 하는 거. 요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X, O, X, X.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얘가 하나, 둘, 세 자리 갈수 있지. 5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요건 한 가지. 그래서 요거는 5분의 3의 5분의 2의 4제곱, 5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뭐 이거 다 해야 되네 그러면.
잠깐만. 방법이 없을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봐봐. 뒤에가 7인 경우는 앞에가 한 칸, 두 칸, 세 칸하고 여기 무조건 넥슨하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흰색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요 앞에 세 개는 나올 수 있는 전체 확률을 구해. 이거 앞에 나올 수 있는 확률. 이거를 이렇게 구한 거야. 이렇게. 1 빼기. 여기 흰만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5분의 3에 세제곱을 빼버려. 그다음 뒤에는 여기는 5분의 2가 나오고, 그다음 여기는 5분의 3의 세제곱이 나오고 있는 이해했어? 그러니까 잘라서 가자는 거지. 이 앞에를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웃기게 얘가 얘지. 그러니까 P7은 여기니까 125분의 125 빼기 27에서 P4야. 그래서 P4분의 P7은 125분의 98. 안 떨어지나? 안 떨어지네. 둘이 더하면 213? 223. 답 3번. 여기 결정이 될것 같아요. 어렵네. 여기 앞에를 끊어서 계산한다라고 이렇게 가야 돼. 그 다음에 18번 보자. 자, A가 가위바위보를 한번할 때, 가위바위보를 각각 낼 확률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야. 가위를 많이 내네. B가 가위바위보를 한번할 때,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얘는 볼을 많이 내네. A와 B가 가위바위보를 한번 하여 이기면 3점을 얻고, 비기거나 지면 1점을 얻는 시행을 N회 반복할 거야. N회 시행, N회의 시행 후 A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이 100분의 5점일 때, 아, 105점일 때 N회 시행 후 A가 얻는 점수의 합이 120 이상, 220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죠. 이거 뭐야? 이항분포지? 횟수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면 A가 이길 확률을 한번 해볼래? A가 승. 만약에 A가, 어디 보자. 가위로 이겼어. 가위로 이겼으면 A는 가위를 냈고 B는 뭘 내야 돼? 볼을 내야 되니까 2분의 1이지. 이렇게. 더하기. 그 다음에 바위로 이겼어.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고 바위를 냈으니까 가위가 낼 확률이니까 4분의 1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볼을 이겼어. 볼을 낼 확률이 4분의 1이고 제가 바위를 낼 확률이 4분의 1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흠. 그럼 얘가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16분의 1, 8분의 1이니까 8분의 3. 됐어? 그럼 A가 이길 확률이 8분의 3. 그럼 이항분포 N회의 8분의 3을 갖는 거지. 그런데, 평균, 암튼, 이렇게 되는데, 3점을 얻고, 비기거나 지면 1점을 얻는데, 얻을 수 있는 합의 기대값이 105점이야. 그럼, 일단은 여기 X가 이걸 따를 때, 이거는 승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의 승수에 대한 기대값은 얼마냐면, 8분의 3의 1일 거야. 맞아? 그리고 VX도 구해야 되네. 왜냐하면 몇점 이상이니까. VX는 64분의 15N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는 승점을 계산할 거야.
그럼 만약에 X번 이겼다고 할까? X번? K번 이겼다고 하자. K번 이겼다. 그래서 승점을 Y라고 하면 얘는 이거지. 아, N번 이긴 거니까. N번? 전체 몇번 경기했다라는 게안 나와 있지? N회 했다고 돼 있지? 그럼 Y번 이겼다고 하면 되니까. 아니야, X번 이겼다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3X 더하기 N-X 이렇게 되겠지. 승점이. 이긴 거에 3점, 비기거나 진 나머지는 1점. 그럼 약간 이렇게 되지. Y는 2X 플러스 N이 돼서 요거의 승점에 대한 기대값이 2의 X 플러스 N이 되면서 얘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110? 105점이라고 했어. 105. 여기다 넣어. 여기다가 넣어. 여기가 4분의 3이니까 7N이 105야. 그래서 N은 15니까 6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다 끝났어. 여기가 60이면, 거기 다시 물어볼까? N회 시행 후 A가 얻은 점수의 합이 120점 이상의 확률이야. 그러면 뭘 푸는 거야? 이거 푸는 거야. B에 Y가 120점 이상일 확률. 이거 푸는 거야. 근데 이제 이항 분포인데 숫자가 너무 크잖아. 그럼 뭘로 해? 정규화 시키지. 그럼 이제 X를 가져와서 정규화 시켜. 여기서. 자, 일단 얘를 구해놓자. 오! 계산이 딱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럼 얘가 들어가면, 60이 들어가면 2분의 45. 여기가 60이니까 저기서 계산하면 얘가 105. 맞네. 10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VX도, 15, 16. 16에서 15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15의 제곱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될까요? 그러면 VY는 뭐가 되는 거야? VY는, 1을 곱했으니까 4를 곱하죠? 여기다가. 그러면 2분의 15의 제곱이 되겠죠. y가 이거니까, 자, 여기는, y는 정규화 시켜서 n의 평균은 105. 여기는 2분의 15의 제곱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p의 z로 바꿔서 2분의 15. 분의, 얘에서 얘 빼면 15. 이렇게 돼서 P에 Z가 2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표가 없네. 그래서 0.477이 빼면 돼, 0.5에서. 그래서 0.0228. 3번.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그래서 변수를 두개 잡아야 된다는 거. 승수냐, 승점이냐. 그런 것만 잘 확인하면 돼. 서술형 3번. 자, 지난해 전국 매장에서 판매된 어느 상품 가격 X는 정기분포를 따랐다고 한다. 올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국 매장의 이 상품의 판매 가격 Y를, 자, 일단 X는, X가 뭐야? 원래의 가격, 원 가격. 얘는 정규분포. 2005에 50의 제곱을 따랐다. 근데 이제 y를 이렇게 바꿨죠. p분의 q의 x 빼기 120.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판매 가격 y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가격이 2400원이었을 때 p 플러스 q를 구하라.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겠어? 뭘 구하는 거야? 이거 구하는 거지. Y가, 자, 30%면 가격이 2,400원이었을 때, 얘가 어디겠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상위 30%면, Z로 봤을 때, 여기가 0이면, 여기. 여기가 0.3, 아니, 여기에 0.2, 여기가 0.3이 되는. 이 정도.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었더니 걔가 2,400이었다는 얘기지.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문제는 저기에 이제 P분의 Q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P분의 Q라고 하지 말고 숫자를 잠깐 바꿉시다. 뭐 K라고 해서 이렇게. K. 아니면 A라고 쓰지 뭐. A가 P분의 Q다. 이렇게. 그러면 Y는 2005A 빼기 120 이렇게 될 거고 V의 Y는 A 제곱에 50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50A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를 Z로 바꿔보자. B에 Z가 되고, 얘가 밑에는 50A. 분의, 자, 얘에서 얘를 뺐겠지. 그러면 2520 빼기 2000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0.2까지의 확률이 0.48이야. 여기가 0.48이야. 그럼 얘랑 얘랑 같겠지. 그래서 2520 빼기 2005A는 50을 여기다 곱했어. 그러면은 얼마냐? 24A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맞죠? 이게 나눗이냐? A가? 계산이 이렇게 더럽게 나와? 아, 30%잖아. 그럼 20으로 해야지. 얘가 잘못 풀었네. 얘 잘못 풀었습니다. 거기가 0.03이려면, 아, 0.03이네. 3%야? 30%가 아니고? 아, 3%구나. 선생님이 잘못 풀었네요. 3%네요. 마이 갓. 그래도 틀렸네. 거기에 0.48이 없다. 그렇죠? 선생님이 잘못 푼 거예요. 이게 아니라, 거꾸로 풀었어야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0.03 미안. 그리고 여기가 0.47이 맞아요. 0.47 되는 애가 1.9니까 얘가 1.9여야겠죠. 이렇게. 미안. 이렇게 되죠. 그치.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은 95A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 넘기면, 이렇게 넘기면 2100A가 2520이 되죠. 그러면 나누고 나누고 그러면 1.2가 되겠네요. A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5분의 6이 되니까 P 플러스 Q는 네, 1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쉽진 않네요. 계산만 좀 잘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30%인 줄 알았어. 이상하다 했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 한주 동안 운동 시간은 평균 101분, 표준 편차가 2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운동 시간. 운동 시간, 평균 정규 분포 101분. 표준 편차 25의 제곱에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제 학생들 중에 몇 명이요? 2500명을 랜덤으로 택해서 한주 동안 운동 시간을 110분 이상인 학생이 N명 이상으로 기대될 확률이 0.16이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자, 지금 우리가 X를 끄집어내서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추정이야 이거?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른다고 한다라고 돼 있고 이게 지금 정규 전 정규의 뭐, 평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추정이 아니야. 모집단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2,500명을 임의로 택해서 했다는 거잖아. 한주 동안 운동 시간이 110분 이상의 N명 이상일 것이라고 기대될 확률이 0.16이었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X라는 애가
110명? 맞나요? 110분. 이게 운동시간 X가 110분 이상일 확률이 0.16이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시기. 돼요. 근데 요거를 넣어서 풀면, 잠깐만. 그 기대될 확률이 0.16이었다. 기대될 확률이 0.16이었다. 기대될 확률이 0.16이었다. 0.16 기대할 것으로, 기대할 확률이 N명 이상일 것으로. N명 이상이네. N명 이상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N명 이상. 말이 되게 어렵네요. 잠깐만. 말이 어렵네요. 자, 활동 250명을 이미 택해서 250명에 대한 사건을 확인을 한 거죠. 110분 이상인 확률, 이상인 학생이 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구해야 돼요. 확률. 110분. 110분 이상의 확률. 이걸로요. 위에는 P의 Z가 뭐예요? 25분의 9? 이거죠? 그래서 요게 P의 Z가 0.36보다 클 확률이죠. 0.36보다 클 확률은 0.36이죠. 신기하네. 0.36이죠. 거기 0.14니까 그게 0.36이에요. 그러면 자, N명 갖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몇 명 이상 N명이 기대된다라고 했으니까 N명이 기대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뭘로 가냐면 이항분포로 가는 거야. 이항분포. 내가 2500명을 할 건데 거기서 110분 이상이 들어갈 애들은 0.36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줄지 말고!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몇 명? Y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Y는 명수지. 뭐, 110분 이상, 110분 이상이 되기에는 인원수를 Y명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이걸 따르게 되는 거죠. 이항분포를. 다시, 운동시간 X는 정기분포를 따러. 그 다음에 2500명 데려왔어. 거기서 이 시간 이상 하는 애들의 확률이 이거니까 N명을 기대한다는 건 그중에 Y명. 그러니까 2500명 중에 Y명 정도를 110명 이상, 110분 이상 할 수 있다는 애들로 결정하고 걔는 그러면 요거를 따른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Y의 기대값을 얘네 둘이 곱하니까 900. 그 다음에 V의 X는 뭐야? 900 곱하기 0.64는 얼마냐? 9, 3, 8, 2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확률이 N명 이상이래.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이걸 구하는 거야. P의 Y가 N명 이상일 확률이 0.16이래. 이렇게. 그럼 요거를 바꿔야 되잖아. 여기 3, 4나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Z로 바꾸면 얘는 또 정규화 시킬 수 있지. 정규화. 이거니까. 그래서 y는 정규분포 900에 24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 n명 이상이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p에 0 아니면 z로 바꾸고, 24분의 n 빼기 900을 했을 때, 얘가 0.16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1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n이 924여야 된다. 어렵지? 꽤나. 계속 변수를 두 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변수를 두 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동고등학교 15번 보죠. 15번 보자.
자, 원내에 내접하는 정팔각형의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점을 동시에 택하는 시행을 588회 반복한대요.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거니까 전체 선택수랑 계산을 해서 하면 일단 근데 되게 많아서 이항 분포를 정규화시키는 거겠죠. 개수를 봤을 때는 너 많이 졸리구나. 그러면 자 보세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횟수가 240회 이상 270회 이하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x를 직각삼각형이 되는 횟수라고 하죠. 근데 정팔각형에서 어떻게 고르면 돼? 이렇게? 정팔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는 어떻게 고르냐면 얘네 둘을 미리 골라놓고 여기서 하나씩 고르면 돼.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몇 개씩 있냐면 네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정팔각형 아니 세 개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획마다 네 개씩 있으니까 여섯 개씩 있죠. 요 획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으니까. 근데 요 획이 몇 개 있어? 네 개 있잖아. 그치? 그럼 원래 전체는 83인데 그 중에 네 개 획씩 여섯 개가 있는 거지. 요게 P인 거야. 그래서 밑에는 3, 2, 1, 8, 7, 9, 8, 7, 6, 56분의 24. 그래서 7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이항 분포 횟수 몇 번이요? 588. 8하고 7분의 3을 따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쉬었달래? 자, p의 x가 이렇게요. 240회 이상 270회 미만 요걸 풀 거니까 여기서 정규화를 시켜요. 둘이 곱하면 얼마야? 84 곱하기 3 하면은 38에 24 25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8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7분의 4를 할 거야. 요렇게 요렇게 하면 12 여기가 1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p의 12분의 마이너스 12 z 12분의 18 이렇게 되죠. 아니다. 여기도 18이구나. 아니다. 마이너스 12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p의 마이너스 1부터 z 2분의 3이니까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걸로 더하면 0.3431에 0.4331을 더하니까 0.7745가 되겠죠. 1번.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창문 10번. 자, 주머니에서 1이 적힌 공이 N개. 1이 N개. 2가 n-1개, 3이 n-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쭉 가서 n이 1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 고 주머니에서 임의로 꺼낸 한 공이 적힌 수를 x라고 하면 x, 2의 x가 8보다 커나 왔도록 하는 자연수의 n의 최소값은 입니다. 질문. 2의 x가 k일 때, p의 x가 k일 때가 뭘 것 같아? p의 x가 k일 때의 확률? 일단 다 더하면 몇 개야? 2분의 n의 n 플러스 1개 중에
n-k 플러스 1겠지. 이렇게. 맞죠? 아, 잠깐만. 다시 또 k로 곱해야 되는 거야? 아니, 상관없어. 이거죠? 그럼 우리가 ex라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의 p의 x는 k죠? 각각의 확률을 곱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앞에 n의 n 플러스 1분의 2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 요 안에서 이렇게 되겠죠. n 플러스 1의 k 빼기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합시다. 그럼 요게 뭐가 되냐면 n의 n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요. 여기다가 맨 처음에는 n 플러스 1에다가 요게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의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빼기 여기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나쁜 할 거 나쁜 하자. n, n 플러스 1, n, n 플러스 1, n, n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2를 곱해요.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1 빼기 여기는 6분의 3분의 1의 n 빼기 6분의 1 이렇게 되죠. 3분의 2의 n 더하기 6분의 5가 돼서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6분의 4n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4n 플러스 5가 6, 8에 48, 43 그래서 n이 10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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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1부터 n이 11개 이상은 뽑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 선생님 뭐 잘못 풀었을까요? 선생님 뭘 잘못 풀었을까요? 아 여기 3분의 1을 안 했구나. 여기 2를 나눴으니까 3분의 1을 안 했구나. 그치요. 3분의 2n 빼기 3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3분의 n 빼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요게 8이네요. 그래서 n 플러스 2는 24 n의 최소값은 22.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14번 15번까지 하고 쉬게 해줄게. 14번은 유명한 문제, 예전부터 있었던. 자, 그림과 같이 1번부터 6번까지 좌석 번호가 있는 자리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앉으려고 합니다. 이 6명의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택하여 좌석 번호가 작은 수부터 차례로 모든 학생을 자리에 앉힐 때, 좌석 번호가 작은 수부터요. 남학생이 처음으로 앉은 자리의 좌석 번호의 확률변수를 X라고 하자. 예를 들어 1번 자리부터 여 남이면 X는 3인 거죠. 이해했죠?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남학생 셋, 여학생 셋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X가 1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구하는 거니까 만약에 P에 X가 1이다 이렇게요. 자 일단 X는 1하고 2하고 3까지밖에 안 되나요? 4도 돼요. 여여여 남남남 앉으면 되니까. 이해는 되셨나요? 선생님 얘기? 그러면 맨 앞에 는 남학생을 여기 남학생 여기 남학생이 앉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앞에 남학생이 앉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남자? 여기가 남자가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남자를 하나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전체 앉는 방법 수는 6팩이에요. 거기에 3명 중에 한 명 앉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노트를 그냥 깔아버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 6분의 3,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P의 X가 2예요. 그럼 맨 앞에 여자애가 온다는 얘기잖아. 여자 남자잖아.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역시 6명을 깔 거야. 그런 다음에 맨 앞에 여자가 와야 되니까 역시 3명 중에 1명 오고, 그 다음 남자도 3명 중에 1명 온 다음에 4팩을 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는 30분의 9가 돼서 10분의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P의 X가 세 번째예요. 그럼 여자애가 두 명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6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3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 오니까 3 곱하기 3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 오고 남자도 3명 중에 하나가 와야겠죠. 그런 다음에 3팩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괜찮아? 이해되고 있어? 그럼 여기 6을 하나 깔고요. 5팩이니까 120분에 3에 6팩이니까 아니지. 여기도 이렇게 하자. 5, 4, 20분에 3. 마지막으로 P의 X가 4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6팩분에 3팩 깔고 3팩 깔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여자 3명 깔고 남자 3명 깔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6, 5, 4, 2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더하면 되니? 이게 10분의 5니까 3, 3, 3, 20분의 10, 20분의 6 되네요. 1 되죠. 여기서 V의 20X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이거부터 구해야죠. EX는 자 20으로 통일할까요? 20분의 약분이 더 안 되니까 저기도 안 되네요. 10, 12, 9,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어이구 숫자도 크네. 그죠? 13, 25, 3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7 이렇게 되고요. 자, VX는 이렇게 되겠죠. 20분의 제곱이니까 10, 4, 24, 27, 16 해서 빼기 16분의 49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맞죠? 계산만 잘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8이. 20분의, 저기도 홀수야. 34에다가 둘이 더하면 43, 77? 빼기 16분의 49. 이렇게 됐네요. 7로 묶어놓고, 80 여기는 11이랑 7이니까 여기 오니까 55에서 빼기 4, 28 80분에 빼면은 27이죠. 그래서 27 곱하기 7 이렇게 됩니다. VX에다가 얼마 넣었냐면 거기 20 넣었잖아요. 그러면 400을 곱한 거니까 이게 400에 VX니까 400 곱하면 거기다 5 곱하시면 되겠네요. 숫자가 크죠? 네, 그럴 수밖에 없지. 189 곱하기 5? 에이? 답이 없는데? 400, 5, 7. 내가 뭐 잘못했나요? 잠깐만요. 나 뭐 계산 잘못했니? 아니면 계산 뭐 잘못했나 본데 7, 24, 49, 189 그다음 5 하면 900이 넘는데 선생님이 뭔가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아 그치 400 곱했어야지.
그럼 여기가 5를 곱했어야지. 그렇지. 9네요. 63. 네, 이거 곱하기 5하니까. 맞죠? 310. 이렇게. 거꾸로 계산하고 있었네요. 15분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요거를 따르고요. X는 정규분포 M1 시그마 1의 제곱을 따르고, Y는 정규분포 M2 시그마 2의 제곱을 따르고, XY 밀도함수 N은 F, N은 G라고 합니다. 근데 F16이랑 G의 25가 같대요. 이렇게 같을 때 만난다는 얘기죠. 같을 때,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항상 만난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봐봐, F가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G가 있어. 여기에 여기다가 16이야. 여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가서 여기 G에 여기 25랑 같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저거는 뭐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데 자 가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네요. P의 M1이 X의 16 얘랑 P의 25 Y의 M2가 0.8664래요. 이렇게 될까요? 근데 그럼 얘는 16은 M보다 크다는 얘기네요. M1보다. 그럼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한 요쯤에 있다고 치자. 16 이렇게 있고 25보다 M2가 작으니까 여기가 M1 여기가 M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근데 여기 0.8666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자 P에 Y가 37에서 보다 큰 건 1 빼기 P에 X가 16 이렇게 되는 거랑 같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 구해달래요. P에 12 X 18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해달라라는 거네요. 어?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가 같아요. 이걸 생각을 못했네. 그렇다는 얘기는 봅시다. 자 모양이 똑같아요. 이렇게 모양이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봐봐 M1 요거 이렇게 선생님이 같은 거라고 놓을게요. 여기가 그냥 이거 상관없어. 16이고 여기가 25야. 그 다음에 여기가 M2 이렇게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넓이랑 여기서부터 여기 넓이가 같겠죠. 모양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가 0.4332가 되죠. 이렇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그마 얘는 얘 16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M1 더하기 이게 얼마야? 0.4332가 나오려면 1.5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5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시그마로 통일해. 시그마. 그럼 얘는요. M2에서 빼기 1.5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25는.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결정을 했고 근데 37보다 크대. Y가. Y가 어떤 37보다 큰 게 16보다 큰 거다 같은 거에서 뺐대. 그럼 잘 봐. 여기에 16, Y가 16보다 1보다 작은 거니까 작은 걸 뺀 거니까 요만큼이겠지. 요만큼. 이거 나머지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냐면 얘가 16보다 작은 게 0.933이니까 얘가 0.0668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돼요?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얘를 Z화 하면, 얘가 시그마 분의 37 빼기 M2, 요게 0.0668이죠.
크거 나갔다니까 얘가 얼마예요? Z에서 이쪽 반대편으로 넘어간 거지. 맞아요? 거의 쓰러지기 일부일전인데? 괜찮겠어? 자, 이거보다 클 확률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번엔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가 요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냐면 여기가 1.5, 여기가 얼마냐면 M2 플러스 1.5 시그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가? 제가.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자고요. 얘가 얼마? 얘가 37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제 계산하면 돼. 봐봐. M2 더하기 1.5 시그마가 37. 그 다음에 M2 빼기 1.5 시그마가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이 더하면 2M2는, 그러니까 얘랑, 얘와 얘 중간인 거야. 둘이 더하면 50, 62가 되죠. 그래서 M2는 31. 그럼 시그마는 얼마야? 넘겨서 여기가 6이니까 4. 이렇게 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구하면 되나? X쪽에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요게 4잖아요. 아니지. 시그마니까 저게 6이잖아요. 여기서 6이니까 여기서 6을 빼야죠. 그럼 얘는 얼마? 얘 10인 거예요. 시그마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이제 이거 구하면 되죠. P에 이거. 12. 여기 10이고, 시그마는 4인 걸.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요거 구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해. 너무들 들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K제가 호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만약에 1이 한 개가 나왔으면 두 개는 짝수가 나왔다니. 그 얘기야. 그래서, 호수가 자, 두 확률만에서 X랑 Y가, X는 2항 분포, N1의 3분의 1에 따라서, Y는 2항 분포, N2의 3분의 1에 따를 때, 얘랑 같대. 그렇다는 건 3분의 N1이 4분의 N2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N1을 3K, N2를 4K, 그러면 얘가 K가 더 많아.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최대의 세자의 자연수 N1, N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최대의 세자에 대해요. 그럼 K가 여기가 제일 클 테니까. 세자리면은 1000에서 대신 3m를 쓰면서 4m를 해야 되니까. 아니, 상관없겠다. 4m를 하면 되니까 1000에서 4를 더 빼서 보면 996. 그러니까 K가 2, K가 2, 그러니까 여기는 996 되는 거고, 얘는 996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4로 나누면 얼마야? 2. 144. 네. 그쵸? 16, 36이니까 2네. 이렇게 250에서 하나 뺄 거니까, 3은 750에서 하나 빼서, 747. 세자리 가장 큰 수라고 했으니까요. 가장 최대 M1에서 9이 걸 거예요. 그러면 9EX는 일단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저기가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9분의 2의 N1. NPQ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넣으면 얼마냐? 9, 83? 3구 27이니까 83의 2배, 166. 2의 y네. 마찬가지죠. 4분의 2가, 16분의 5의 n2. 16이면, 아까, 이게 49였잖아요. 나눠 주는 거 한 번만 나눠 주고. 그래서 4분의
점차 줄고 있는 거지. 5를 곱하면 1, 2, 5, 1, 4. 계산이 더러운 문제네요. 그래서 차예요. 그러면 4분의 1, 2, 4분의 6. 여기 24니까 6, 20, 4, 6,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 2, 4, 5, 6, 4, 1, 그다음에 5, 8.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의미 이겁니다. 맞냐? 아닌데? 계산을 뭘 잘못했는가? 66 맞는데? 아, 여기가 3이 있어. 여러 번 들어갔지? 3이죠? 그러면은 아까 747이랑 똑같지 않나? 747. 747에서 664 빼면 83. 이렇게 됩니다. 여기 N1, N2. 이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숫자는 잘 고르시면 계산은 형태보다 잘하면 되는 거고. 이건 누가 듣는데 너무 너무 누가 듣네. 잠깐만. 얘 방법이 없는데 계속 누가 다는거잖아. 이거 큰 문제네. 왜 요새 틀면 수능이면 그냥 문제. 자,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고 우리가 서로 다른 다섯 개 구슬이 있습니다. 모양과 크기는 다 두 개가 다른거죠. 구슬 무게는 양팔적으로 사용해야지만 비교할 수 있고 단순서로 이 무게를 비교해서 가운데부터 나열하려고 합니다. 자,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택해서 나머지 구슬 4개와 한 번씩 무게를 비교해서 택한 구슬보다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구분하는 걸 나누는 거죠. 1단계에서 택한 구슬보다 가벼운 것이 2개 이상이면 이 중에 임의를 한 개 택해서 이 둘 중에 나머지 구슬과 한 번씩 또 무게를 비교해서 택한 구슬과 가벼운 것을 무거운 것을 계산하고 1단계에서 택한 구슬보다 무거운 것이 2개 이상이어도 같은 방법으로 택한다. 5개의 구슬의 무게 순서로 나열 때까지 2단계를 같은 방법으로 공부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5개 구슬을 무게 순서로 나열하기 위해서 양팔적으로 사용한 총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이야, 한 번은 무조건 써야 되는데 한 번에 끝나진 않죠. 5개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하자. A1, A2, A3, A4, A5. J 적게 쓰는 건요? 첫 번째, J 적게 쓰는 건 첫 번째 단계에서, 1단계에서 A3를 갈아요. 그러면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전부 얘네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X가 3번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번에 끝나기 편해. 두번 끝냈어. 어떻게 하면 되냐. 맨 처음에 A2를 보자. 우리 쪽에 3개가 나오잖아. 1단계에서, 그 다음에 2단계에서 A4를 보자. 그럼 끝나잖아.
돌았어. 얘가 제일 작네. 얘가 두 번째잖아. 이 순서 결정됐지. 근데 얘는 몰라. 얘가 짝지. 그거 크지 못하고 순서 끝난 거지. 이거랑 맨 처음에 A4를 걸고 그다음에 A2를 걸고 거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번까지 가나? 얘는 답이 6부터인데 무조건 6부터인데 아 그러네. 처음에 얘를 고를 때 4번 하는 거야.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얘도 골랐을 때 2번 하는 거야. 최소가 2야. 그리고 두 번째 7번이다. 그런다면 잠깐만 이게 전체 횟수를 어떻게 구하지? 전체 횟수를 어떻게 구하지? 들어오지 않는데 선생님이 다시 풀어서 해줄게. 케마케를 다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여기서 그냥 풀기에는 좀 많이 까다로워.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케마케가 더 죽을 것 같은데 하나 익숙하면 내 끝인데 의문에서 다시 풀어줄게. 승이 먹어봅시다. 여기에 14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부사위를 하면 던지는 식에서 나오는데 K라고 하고요. 여기서 X 플러스 K에 X 플러스 5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 얘가 5. 이거랑 Y는 2X 플러스 5K의 요점의 개수를 확률만 드리겠다고 할 거예요. 요점의 개수는 0 아니면 1 아니면 2죠. 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5,5니까 우리 반대되면 루트 5의 이런 원이겠죠.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 X의 표준 편차는 이런 거죠. 이런 거 알거냐? 근데 K가 1부터 6이잖아요. 그럼 언제 만나냐라고 하면 자, 여기 중심에 놓고 버리면 되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부터 마이너스 5부터 5에 이렇게 D는 5에 붙고 5에 마이너스 7,
minus 5 플러스 k의 절대값이 루트 5가 되는 거를 찾으면 그래서 여기가 5 k 마이너스 15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 거냐 k는 2거나 또는 4겠죠 20에서 빼거나 10에서 빼거나 그리고 이제 6위를 지나갈 때가 k가 2 6위를 지나갈 때가 k는 3 그러면 p의 x가 0일 때는 얼마냐면 1이고 5고 k가 1이고 5고 6일 때니까 우리 2분의 1 p의 x가 한 점에서 만날 때 2여서 하니까 3분의 1 두 점에서 지날 때 3밖에 없죠 p의 x가 2일 때는 6분의 1 이렇게 된 상황이 그러면 네, 2x가 돌아온 거죠 음복합이니까 2분의 1 3분의 2는 2x 보여야 되니까 2x는 0의 제곱이 있니 1의 제곱은 3분의 1 2의 제곱은 2분의 1 1이죠 여기서 9분의 4 빼요 9분의 5죠 그래서 C와 X는 16번 자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K는 84부터 88까지 K의 2의 2K를 5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표준 분포에 의해서 구한 것은 이게 뭐야? 무엇일까요? 저 위에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정리해서 생각해야 돼 이게 뭘까? 얘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 5를 100이니까 100 100제곱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4의 K제곱이냐 이게 4의 K제곱 그럼 이렇게 써도 되죠 어떻게 쓰냐면 얘를 시그마 K는 84부터 88까지 라고 쓰고 110K에 5분의 4의 K제곱하고 6분의 1의 100-K제곱 쓰십니다 그럼 얘는 2양분포야 2양분포 뭐야 100번의 확률은 5분의 4를 따르면 돼서 근데 84부터 88까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는 거야 P에 84보다 크거나 X가 88도 잠깐만 이거 보여다 봤니? 이해될까? 왜냐면 여기 있는 K값이 이게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지 확률값이 됐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뭘로? 그렇지 얘를 정규화해서 곱하면 여기 80 5분의 1이니까 4의 4분 그리고 끝났죠 B에 1 이제 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서울 근접구 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년 독서량이 평균이 N번 편차가 비교적인 부를 따른다고 한다 1년 독서량을 확률에서 X라고 할 때 X의 확률 6과 함수를 FX라고 하면
자유분수 K에 대해서 2,5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평균이 녹사량이에요. X는 녹사량 평균이 그다음에 표준분자가 2.6%입니다. 1년 녹사량을 평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평균 변수가 되면 자이언트 K에 대해서 F의 4K-1 이렇게 되고요. F의 3K가 F의 5K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 알겠지만, 자, 이게 두꺼운 되단 말이야. 여기에 이걸 크게 선생님이 여기 중간에 딱 대칭이 M이 있잖아요. 저기 보면, 여기가 만약에 2K라고 하죠. 얘보다는 약간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 조금 더 안쪽에 여기가, 여기가 뭐, 4K-1이지. 그럼, 잘 봐. 얘랑 얘랑 더해서 반쯤이 된다면 여기 있을 거야. 이거 조금 더 왼쪽에 있지. 근데 얘가 클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3K-2분의 1. 그리고, 사람 잘 봐. 자, 3K가 여기 있다고 쳐. 5K만 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3K가 있으면 K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얘와 얘 중간 여기 라고 치면 얘를 더하면 여기가 4K 맞죠? 이게 되고 그러면 M은 3K-2분의 1보다는 크고 4K보다는 작지 이렇게 됩니다. K가 잘 되죠. 요 사이에 M이 들어갈 거다. 자기가 M이 딱 하나는 문제는 이걸 만족하는. 그럼, 하나는 뭘 것 같아? 3이지. 여기다 1 넣으면 300이 2분의 1이 더 크다고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2만 넣어도 여기가 600이 2분의 1이고 여기가 8이야. 6, 7이 안 돼요. K가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K에다가 1을 넣으면 하나만 문제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1년 독서량이 1번 이상인 학생의 2,501로 택한 한 학생이 1년 독서량이 7번이다. 1 확률이 P1이다. 근데 둘이 같대. 그럴 때 N값을 구하라. 자, 이거 보여보자. 7번 이상 와, 말이 없네. 자, 7번 이상의 확률이 이거래. 그럼 얘는 이런 수가 많으니까 7번 이상의 확률은 누구죠? M1밖에 없고 같이 이게 지금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죠? 여기가 평균이 4.5이니까 P에 적혀가 되고 3 빼면 4하고 2니까 이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내가 0.0이라고 내가 P1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이 학생 2,500명 중에 1년 전에 7번 이상인 학생이 N명 이하의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7번 이상인 사람을 Y명이라고 하죠. 아니지. 맞아. Y명이라고 했을 때 이걸 원하는 거죠. Y가 N명 이하의 분들이 얘가 P1이라고 했으니까 2,500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 Y는 뭘 따르냐면 2학년도를 따라 2,500명의 1고 50분의 1 이렇게 뭘 따르겠지. 이에서
그럼 얘를 다시 정규화 시키는 거야. 또 y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야. 둘이 곱하면 여기 또 50. 곱하면 다시 보니까 7. 근데 우리가 만약에 p의 z가 7분의 n-50인데 얘가 0.0이면 이게 얼마에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2에요. 그치? 작으니까. 따라서 n-52 마이너스 14가 되고 n은 36명이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어렵죠? 여기까지가 풀이의 문제다. 일단은 다 풀었는데 나머지는 좀 풀고 질문하시고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